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 여러분들 뭐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4월 10일 총선 결과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히 합산해서 이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그냥 국민들한테 마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기를 친 거죠.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기도 첫 번째 사기가 아니고 10년째 계속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만들어진 결과인 거죠. 예. 대한민국의 소위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집단 체면에 그냥 걸려든 것처럼 만들어진 결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언론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문을 보게 되면은 총선과 관련된 죄다 헛소리인 겁니다. 거짓말이고. 여기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던 지역들 이번에는 1%포인트 표차로 여당을 외면했다. 수도권 초박빙 성부처 분석 박수찬 기자. 예. 여러분들 1%포인트 표차로 왜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지역에서 다 패배했겠습니까? 예.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패배한 거죠. 서울 지역에는 최소 만 표에서 만 5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선거구마다 초접전 지역에 이런 데 만 표 이상 정도가 투입되면 다 패배하죠. 그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기자들도 다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접전지는 1%에서 0.8% 이렇게 승부가 날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사전투표 조작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보는 제가 오늘 처음 접했는데 실제 민주당이 1%포인트 대 격차로 이길 수도권 지역구들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당연히 2020년 4.15 총선에 똑같이 만표 이상을 집어넣으니까 승리한 거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거나 여당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던 여당 우세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도 바보 천치인 거죠. 만표 정도 만표 이상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다들 그러니까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총선 전날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를.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울 양천갑 예. 황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구자룡 후보를. 몇 표 집어넣겠습니까? 만 표 이상 집어넣겠죠. 서울 영등포의 김민석 후보가 또 박용찬 후보를 이겼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맞붙었습니다. 그때도 조작을 해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1.15% 이겼으니까 김민석 후보의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미쳐버린 겁니다. 경기 용인병 고석 후보가 졌네요. 0.53%포인트 부성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만 몇천 표 집어넣었겠죠. 그러니 부성찬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경기 하남갑 1.17% 추미애 왜 이겼겠습니까? 표 집어넣었으니 이겼을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했고 그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서 실제로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한 다음에 이런 비교를 해보게 되면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거의 만표 이상을 다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서울의 49개 지역구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었고 경기도는 네 장당 한 표를 일반주로 집어넣고 일부 지역에서만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다 만표 이상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더 황당한 것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도 민주당 김민석 당선자가 50.18%로 득표해서 국민의힘 박용찬 49.03% 후보를 1.1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여기서 이제 억울하게 패배한 박용찬 후보의 인터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은 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은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100%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박용찬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에도 대파값으로 상징되는 물가 문제 대통령 실발 악재와 겹침에 선거를 열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1~2%포인트 역전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 심기를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박용찬 후보도. 두 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런 억울하게 낙선자가 됐지만 박용찬 후보가 절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야기죠. 이렇게 선관위에 잘 보이게 되면 박용찬 후보를 다음 총선에서 뽑아주겠냐 천만에 뽑아주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 제도가 계속되면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100석 이하로 내려가겠죠. 왜? 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세팅한 것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109석인가 된 중요한 이유는 생각 외로 당일 투표에 많은 투표자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거든요. 여의도동은 지지율 자체는 과거 선거와 비슷했지만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5년을 공들였는데 정권 심판론 바람 앞에서 무기력했지더라. 절대 부정선거했다는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본인 잘 알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 다 봤을 겁니다. 지지자들이 다 보내줬을 테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의 영등포 선거 결과는 일찍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뭐 대통령실이 어떻고 윤석열 탓이 어떻고 뭐 의료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다 여러분들 장식품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이번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총수의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0명이 참석했으면 세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더해주고 6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면 60명의 3명당 한 표니까 20표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에게 대주고 9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으면 90명의 3분의 1이 3분의 1이 얼마죠? 예.
30명의 이름 3분의 1이면 10명이고 60명의 3분의 1은 20명이고 80명의 이름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3분의 1씩 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서울 영등포 사례로 여러분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인수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선거인수에는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기권표 무효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소선상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 12,470명인데 투표수가 12,461명이라는 것은 기권표하고 무효표가 그 차이만큼 있는 겁니다. 여기 12,470표에 3분의 1이 여기에 더해져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받은 7,295표 안에 3분의 1은 가짜표인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이름 선거인수가 755명인데 김민석 후보가 받은 375표 안에 755표의 3분의 1이 들어있는 겁니다. 선거인수의 3분의 1, 세 장당 한 장을 김민석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선거인수 여러분들 그 내에서 3분의 1을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지역구 관심 있는 지역구를 들어가셔서 선거인수의 3분의 1을 여러분들 3분의 1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금세 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4분의 1, 인천은 5분의 1.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김민석 후보의 결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선 추정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한 겁니다. 김민석 3만 8천 표, 박용찬 4만 8천 표, 박용찬 후보가 1만 39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1만 1,529표를 김민석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4만 9,651표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1만 393표 차이로 패배한 김민석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1,135표 차이로 승리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윤 대통령이나 조선일보 기자나 다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100% 패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우파 진영에서 이런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11,529표를 어디다 넣어준 겁니까? 사전투표에 다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직한 투표가 당일 투표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은 김민석 대 박용찬이 43대 55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57%로 올려준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당일이 43%면 사전도 43%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한쪽에 표를 밀어주니까 박용찬 후보는 상대적으로 표를 빼앗긴 것처럼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55%에서 41%를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진짜를 구하게 되면은 예, 진짜는 김민수 후보가 43% 포인트를 받은 겁니다. 박용찬 후보는 58.4%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진짜하고 이런 당일 투표 득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뻥튀기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1,52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6,117표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고 34,588표, 4분의 1 11,529표는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국민들을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본인들이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뻥튀기 했잖아요. 실제 사전투표율이 24.95%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33.10%로 발표를 하고 8.15%를 뻥튀기 한 다음에 11,529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치? 그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뻥튀기 한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김민수 후보는 원래는 43%를 받아야 되는 건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57%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김민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7%, 당일 득표 득표율 43%, 빼기하면 플러스 14%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조작을 해놓은 게 여러분도 보신 냄새가 물씬 풍기죠.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거를. 이걸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서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복원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오른쪽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물 위조 투표지를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었겠죠. 실물 위조 투표지를 왜 집어넣는 것을 왜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냐. 그렇게 아우성치는 어리석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도 계신데 내가 행사입니까? 내가 수사관이 아닌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잡아낼 겁니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조작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이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이런 수십 년을 가는 겁니다. 국가가. 특별한 여러분들 그런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방법을 앞으로도 총선, 지방선거, 대선, 보궐선거에 다 실시할 겁니다. 자식 세대는 완전하게 뭐죠? 참정권이 박탈당한 그런 국가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노력들을 폄하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정도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일단 밝혀야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일어나든지 앉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여러분들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거의 마취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